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정갑균 광주 시립 오페라단 예술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페라 불모지였던 광주에서 광주 시립 오페라단이 선보인 공연들이 매회 매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네, 이런 인기 어떤 공연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창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창단 축하 갈라 콘서트를 준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오페라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다를 제1회 정기 공연으로 준비를 해서 네. 공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어린이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작품을 공연에 올렸는데요. 네. 이 세 공연 다 매진됐습니다. 네. 네, 광주 시립 오페라단의 공연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시민들께서 이제 오페라를 보고 싶어하는 열망과 보시는 어떤 느낌이 맞다트려졌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역시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상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들의 어떤 기획력이 좀 탄탄했고 어떤 작품 제작의 우수성이 조금 좋았다라는 평을 받아서 계속 매진과 네. 성공의 어떤 신화를 써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매진을 기록하고 있는데 관객들의 반응도 또 한편으로는 궁금한데요. 그건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 광주 시민들께서도 타 지역이나 외국에서 오페라를 많이 감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와, 우리 광주의 오페라가 세계적이다. 뭐 대한민국의 최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도 아 오페라라는 어떤 공연 예술 장르가 이런 공연이었냐 하시면서 너무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네. 뿌듯한 만큼 또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가 크게 커서 또 네, 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얼마 전에는 이 시립 오페라단의 전용 연습실도 문을 열었다고 하던데요. 네, 네. 이제 창단 1주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부임해서 와보니까 네. 저희들 어떤 사무실, 연습실도 채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커피숍에서 일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시립극단이나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연습실을 저희들이 대여를 받아서 네. 거기에서 쪽방살이의 네.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제 11개월 만에 저희 전용 연습실, 저희 사무실 공간이 이제 잘 갖춰져서 저희들이 네. 거기에서 행복해하면서 네. 시민들의 좋은 공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행복이 더 이제 가미돼서 시민들께 전해지게 될 텐데요. 네, 네. 대구 오페라 페스티벌에서도 광주시립 오페라단의 작품을 올리는 등 이 타 지역 오페라단과 교류 그리고 콘텐츠 수출 사업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들은 항상 메이드 인 광주라는 어떤 오페라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헨젤과 그레텔 오페라를 올렸었는데 네. 그 작품이 서울 오페라 페스티벌에 초청돼서 네. 공연되어져서 매진되는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국립오페라단이 초청을 받았는데요. 네. 올해 저희들의 작품력이 좋다라는 평이 전국적으로 이미 발산돼서 네. 올해는 국립오페라단을 제치고 저희 광주 시립오페라단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구에는 지금 국제오페라 축제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에 폐막작을 저희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 네. 그래서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 광주 시립 오페라단이 공동 제작의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서 내년이 운명이라는 주제를 걸고 가는데요. 그래서 네. 이태리 말로 하면 라 포르자 델 데스티노, 운명의 네. 힘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또 저희 광주 시립 오페라단 광주 오페라가 대구로 진출하는 그런
쾌거를 잃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광주 전남의 어떤 상생적인 부분에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서로 나누고 이런 네. 부분에서 순천시 순천 문화예술에 관한하고 네. 저희들이 공동 제작 작품을 통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오페라 카르멘을 같이 공동 제작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네. 드는데요. 네. 네, 다음 달엔 또 이 창단 1주년 기념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 공연은 어떤 공연인가요? 네. 부임된 지 벌써 1년이 언제 네. 지난지 모르게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립오페라단 창단 1주년을 자축하고 또 올해가 마침 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껏 광주 시립오페라단이 있기까지 함께 해주신 광주의 어떤 성악가 선생님들이 네. 한 자리에 모이는 공연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광주 솔리스트 앙상블을 최초로 저희들이 창단을 해서 네. 60여 명의 광주 성악가 선생님들이 한 무대에서 네. 공연을 9월 7일 날 네. 7시 반에 광주문화예술관 대극장에서 관객들에게 선을 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9월 7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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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7일 7시 반. 예, 네. 이번 주 네. 금요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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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20년 프로젝트로요, 시립예술단 네. 8개 단체가 참여하는 이 5.18을 소재로 한 작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작품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요? 네, 첫 번째로는 우리 시립오페라단,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브랜드 작품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1년 전부터 쭉 꾸준히 해왔고요. 마침 2020년이 저희들의 어떤 큰 역사적인 5.18 민주화운동의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 40주년과 예술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과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우리 시립오페라단이 만들 수 있는 브랜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작, 네. 가칭 뭐 임을 위한 행진곡, 뭐 택시 이런 어떤 스타일로 해서 네. 저희들이 소재 공모를 통해서 그다음에 시민들과 함께 그 뜻을 나누고 그다음에 작품의 제목을 결정을 하고 대본과 음악을 통해서 저희들이 2020년 5.18 즈음에 네. 창작 오페라로서 8개 예술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회관 브랜드 오페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네. 또 크게는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 걸맞는 브랜드 오페라 창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계획 말씀해 네. 주시죠. 항상 머릿속에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네. 수도, 문화 수도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 되나는 부분이 항상 저희들의 마음 가득했습니다. 네. 그래서 통영하면 윤희상 선생님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 광주에도 보배 같은 선배 예술인이 있었습니다. 네. 정율성 선생님입니다. 네. 그래서 정율성 선생님이 오페라를 작곡을 하셨거든요. 그 오페라가 1962년에 북경에 중국 국립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고 묻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품을 들어서 이제 그건 한 4,50년 만에, 50년 만에 다시 관객들에게 선을 보이는 작업을 통해서 저희들의 어떤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저희 시립오페라단의 어떤 브랜드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갑균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